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예지부터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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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 21절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9장이 엄청 길어서 27절까지 가건 40절까지 가건 교독을 하든지 해서 전체 장을 다 읽습니다. 그래야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중점으로 짜는 게 15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으로 시작을 해서 히위, 여부수, 아무리, 브리스, 기르가스, 헷족속 등 일곱 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7장 1절에 보면 나타나, 신명기 7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족속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이겨나가야 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셔야 된다. 일곱 족속이 바로 오늘도 여기 이 족속들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죠.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족속들은 경건 성에, 난공불락의 성에 살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또 굉장히 거대한 그저 거인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들은 경건 성에서 살면서 때로 연합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면서 끊임없이 유혹의 낚싯줄을 던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이게 바로 사탄의 세계 사무엘보하니 아래 내려다보는 일 없도록 해. 특히나 앞자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앞자리는 다투어서 앉으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자리고, 앞자리에 앉았으면 앞자리에 앉은 값을 해야 됩니다. 자, 마귀의 권세에서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걸 자꾸 하고 싶어 하고 딴 데 눈을 자꾸 돌리고 싶어 하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이해를 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접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해요. 예,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주일날만은 여러분들 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주의 손으로 서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막 감동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원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감동이 있어서 전하는 거랑 그냥 내용을 원고를 쭉 그냥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아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의를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날이죠. 찬양 한 곡을, 찬송 한 곡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틀 때도 굉장히 깊이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트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꼰동이들은 사무엘은 어쩔 수 없고 사무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쩔 수 없고 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고등학생이 또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모르는 부분에 어떤 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분리를 해서 방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가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을 때는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집중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게 나 피곤해 자고 싶어 하면 차라리 유아방에 가서 자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성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제가 이 인생을 이만큼 오다 보니까 반세기를 넘어왔죠. 오다 보니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참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죠. 제 몸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50대 후반까지도 아주 단정한 몸을 지니고 있다가 한 5년 동안에 무너지니까 이건 뭐 정말 어디가 어딘지 분별을 못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러니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사람이 만든 성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이 몸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받다 보니까 제가 강하고 단단하지를 못해서 또한 뭐 젊은 시절에 잘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몸을 아끼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게 거기에 탁
주저앉아 버리다 보니까 확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져서 차라리 그냥 젊을 때부터 점차점차 아프거나 아니면 흐트러졌었더라면 좀 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참 감당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끝까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껴서 은혜를 굉장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누가 보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보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다.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었다. 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는 성.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해서 손을 뻗게 되자 그 성은 모래가 파도에 무너지듯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일곱 번째 돌면서 소리 질렀더니 그냥 박상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요. 예,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은 이 무너짐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기적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 시대의 골리앗은 누가 봐도 완벽한 용사였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아실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놀리잖아요. 너희 집에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와 바로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 누가? 아주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뛰어나가잖아요. 내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야훼 신을 의지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뭐 다섯 개 쓸 필요도 없었죠. 단 하나 사메라가 얘기했지.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먹는 거 하지 말라고. 배가 고파 죽겠어서 일 때는 차라리 목욕실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와. 아니면 조금만 있으면 점심 먹으니까 참고 습관이야.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 하지 말기 바란다. 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돌을 던지자 돌 한 방에 완벽하고 견고한 갑옷을 자랑하던 골리앗은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죠. 아주 급소를 명중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항상 양치는 목동이었다 보니까 짐승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하려고 물맷돌질을 많이 한 거예요. 쫓아내느라고. 그 실력이 거기서 발휘가 됐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저는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뀐다라는 거. 제가 아까 고라산 그 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저도 뭐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함께 보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아마 글쎄요. 제가 기도하는 건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늘 예도 시킨 것도 아닌데 성령이 시키셔서 기도합니다. 글쎄요. 제가 살아서 그 남북 통일을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실 것이고요. 그래서 예, 거기서 모스크바까지도 평양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모스크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열차들이 운행될 거라는 그걸 저는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게 된다. 소망의 사람들이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은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거긴 너무너무 장대한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는 말도 안 돼 그들의 밥이다 얘기했죠. 열탐정군이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립만 아니다. 그들이 우리 밥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보낼 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속았죠. 예, 그것을 먼 데서 왔다. 나는 이 근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물릴 수가 없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만 언약이 맺혀지고 맙니다.
에 의해서 사단의 괴계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직 한 가지 답이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야훼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묻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아이, 그까지다. 이 성적쯤이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신발을 막 보이면서 곰팡이 난 땅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위장술을 썼을 때 그냥 덜컹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알고는 아차 했는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서운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마귀의 계략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승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가지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 못하더라도 운전을 하고 가면서라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심지어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라도 예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거 해도 되는 걸까요? 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함께하는 사람이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감긴다는 것, 그 증인이 접니다. 예.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퇴직을 하고 싶어도 죽어도 차마 그걸 못하고 이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야 오죽할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확실히 알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셔서 안타까우면 알려도 주십니다. 예, 너 이거 이러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죠.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꾸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큰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도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은 항상 차를 운행해 갈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성령님 저 어디 가요? 함께 가세요. 저 여기 주차할 건데 성령님이 이거 주차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리가 있을까요? 항상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잘 못하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기도는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이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죠. 그가 쓴 기도문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엎어졌죠. 그죠? 전쟁에서 연승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죠? 뭔가 좀 이제는 내가 좀 누려도 좋겠다 하고 늦잠을 뜨겁지 자고 그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그만 그죠? 어떤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음란이 들어가는 그런 사건 예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 자기가 굉장히 자기한테 오른팔과 같았던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음의 길로도 몰아넣었던 다윗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칭찬했던 그러한 왕이고 그리고 정말 전승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그 후대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실 정도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달랐던 점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즉시로 무릎을 꿇는 거를 다윗은 잘했다. 때문에 우리는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무조건 예, 기도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지혜로움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죠.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이런 말씀하실 거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시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도하는 부분이 첫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 여인을 내 여자로 오늘 밤 취해도 될까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하나님 그래라 너 어디 가져라 하셨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안 하셨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아로 인해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예, 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를 죽여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다면 그래 그 장군 아들 그 녀석 죽여버리고 네가 그 안에 취해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선악과 따먹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그래 따먹어라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안 물어봤던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럼직하니까 그냥 에이까지까 좀 하고 먹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그건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 이런 나쁜 짓을 이거 살짝 이렇게 좀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 그래 너 괜찮다 얼마든지 해라 인지 아닌지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정말 두들겨 팰까요? 아니면 좀 그 모략을 해가지고 이 사람 몰아낼까요?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죠? 주일날 내가 11조 살짝 좀 이렇게 좀 해도 될까요? 내가 좀 어디를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문을 열었을 때 과연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것을 늘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이 사표 낼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서 주님이셔요.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로드스데이죠. 그래서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주일과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날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 이제는 10여 년 정도 예, 그 예배 훈련이 쌓이셨죠. 더군다나 새벽에 세리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교회 예배는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에 뚝딱 하는 그런 교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예, 보통 제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예, 갑니다. 당연히. 자, 크든 작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오늘 실패했죠. 그 원인은 주님께 묻지 않고 외모로 그들을 판단해서 멀리서 왔네. 야,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받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믿었어요. 종합적인 판단력을 신뢰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은 괜찮거든요.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 기도 없는 이상의 판단은 죽은 판단이 됩니다. 아 진짜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했어. 그런데도 결과를 보면 정말 잘못한 일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선택은 실패하는 선택이라는 것.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야단치면 잘못됐습니다 한마디 하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길게 얘기하네요. 근데 뭐 어떻고 저떻고 어째서 그렇고 내가 안 했는데 이러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매를 들게 되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을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성경에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멀리하고 외모와 자신의 판단과 이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실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지혜와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교묘히 우리 이성을 하나님보다 신뢰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기본 족속과 손을 잡고 믿음에 실패한 여호수아의 문제 오늘 본문은 기본 백성들을 자신들의 보이는 이성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예,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죠. 마귀는 어때요? 그럴듯합니다. 아니 전혀 아닌 건 우리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럴 것 같으니까 마귀의 술수에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들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고 또한 속이는 귀신에게 빠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지 못하죠. 거짓된 영으로 상징되는 기부원 사람들 어땠어요? 거짓의 옷을 입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아닌 것처럼 거짓의 옷을 입었어요. 그들은 대표를 몇 명 뽑아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꿰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 싫고 먼 길을 걸어온 것처럼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모양으로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7개 부족은 멸하지만 멀리 있는 성읍 사람들과 서로 화친할 수 있다면 화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구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모르는 영이 아니라 이단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단이 아닌 거 너무 잘 알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죠. 여러분들 아시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보죠. 마귀는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를 가리켜 온 천하를 꿰는 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것이 바로 마귀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것. 뭐 무슨 이상하게 생긴 뿔이 달린 도깨비같이 생긴 형상이 마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올가미와 인생의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걸리면 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절에 구절이 4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죠? 기원 주민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에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앞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중간부터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귀가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올바미를 씌우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은 쥐 덧놓는 거 아시죠? 아니면 사냥터에 보면 그 짐승들 잡기 위한 덧놓는 거 아시죠? 덫을 치고 기다리면 거기에 발이 다다닥 걸리면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죠. 자연 다큐멘터리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절대로 모피를 입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부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얘 참 사람이 인력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싸죠, 공인이.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 아마 이 5만 원 가지면 아마 엄청 큰 돈으로 잘 쓸 거예요.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목에다가 올가미를 걸고 살아있는 여우의 혀와 항문에다 전기 충격기를 대고 전기 충격을 가해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시 기절한 상태에 있는 은빛 여우를 매달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눈빛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눈빛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너구리를 개구리 잡듯이 땅에 패대기를 쳐서 다리를 벌벌 떨고 있는 상태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심지어 고양이나 개들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구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옷을 만든다는 거죠. 정말 끔찍하죠. 예, 인간이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보고는 놓고 옷 못 입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인간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 마귀에게 한 번만 걸리면 가죽이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멸해지죠. 예, 다윗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광과 영화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자식은 그를 모두 떠나고 백성들조차 그를 등지는 꼴을 당하기도 하고 성에서 맨발로 도망을 가죠.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들이 쳐들어온 바람에 마귀에 걸렸던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자신은 결국은 몸에 달아서 죽고 그리고 또 그 몸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피해같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피같이 있습니다. 자, 등산가가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지만 떨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 등산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등산하지는 않죠. 명예를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표. 누구도 절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뭐 목회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절대로 누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귀신 들린 아이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무려 9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죠.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사탄은 어떤 전술로 사람을 미혹했을까? 우리 한번 보죠. 첫 번째, 적응술입니다. 사탄이란 놈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필요한 욕구에 적응하여 사람을 미혹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람은 사탄이 침투하는 3대 모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의 연합군의 총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들이 아주 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떤 동맹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있을 그때에 희위 있는 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수가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는 화친 조약이 허락되어 있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같은 상황에 적응해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요청한 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공산주의자들이 배고픈 자에게 빵을 노동자에게 무상계급 투쟁을 강요했던 것도 사탄의 적응술의 하나. 여러분들 김일성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었든지 그리고 또한 그 뭐예요? 그 자본주의라는 것을 그걸 이용해서 공산주의가 탄생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위장을 한다라는 거 적응을 시킨다라는 거기다가 딱 적용해서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위장을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마일 서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3일길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는데 먼 데서 왔다고 곰팡이 난 떡과 이게 다 헤어진 신발과 전대를 들고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꼭 그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치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먹었어요. 기도했더라면 알았을 텐데 그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위장술에 속았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실 그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 위선과 기만이 있고 자신을 위장하는 허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요. 자신은 내가 위장을 하고 있는지 진실한지 그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압니다. 자신은 압니다. 온갖 허위와 기만과 속임과 거짓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는 말세지 말이죠. 뭐 세월호에 여학생들, 그 학생들, 수학여행에 그 죽었던 학생들을 뭐 국립묘지에다가 모시게 됐다고 막 한쪽에서 지금 막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도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에 있는 분들이 막 문자로 그냥 길게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순공열사냐. 그러면 놀러 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그러면은 군인묘지에 묻혀야 되느냐, 뭐 사탄을 물리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도와 진실로 사탄의 풍습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감교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죠. 사탄이 가장 감교했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얘기합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교묘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곳을 포착하는 교활한 존재가 바로 뱀 감교술이죠. 여호수아는 히위 사람들이 감교술에 속았죠. 사탄의 지혜가 아무리 감교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탄의 감교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그만 놓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그걸 이기려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지혜로 아니면 과학의 힘으로 뭐 의학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제가 증인이에요. 의학도 못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근데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죠. 오직 사탄을 잡아내고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성도만이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 기도하면 진실하면 그죠? 이 교만, 이 기만, 이 위장, 이 모든 걸 다 뚫고 이길 수 있다는 거. 기만술이죠.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탄의 감교하고 교묘하고 교활한 거짓에 속지 않은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내야 된다. 사탄은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성도들만 골라서 찾아다니고 아주 그 틈을 노린다는 거. 현혹시키죠?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삼기다.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히위 사람들이 주는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한 것은 그들이 주는 양식의 현혹이 됐어요. 양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최초의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았어요. 너무 탐스러웠죠? 물질이나 이성이나 세상의 허영은 모든 사람을 현혹하는 사탄의 미끼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뜻을 구해야 된다.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마귀와의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함께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온갖 세상의 지혜나 외적인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리교회 시장 역시도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 계획도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는 즉시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 평생 동안 고통의 씨앗을 담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둘째 부인 하갈을 취함으로 인해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아랍 부족 간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싸움이 일어나죠. 이스마엘이 바로 그 조상이 아랍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철로협정을 쓴 존 버년이 영국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버년을 불쌍히 여긴 간수장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식구들 잠깐 보고 오세요 목사님 하고 보내드렸어요. 살짝 갔다 오세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가다말고 되돌아왔어요. 조금 있다가 아니면 왜 오셨습니까? 벌써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봐 여쭤봤더니 아니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다시 왔어. 그러고는 오르도로 들어갔는데 그러자 한 시간도 안 돼서 왕이 시찰을 나왔어요. 만약에 거길 가족을 만나러 갔더라면 예, 존 버년도 죽고 간수장도 죽었을 겁니다. 그거를 놀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제가 들어가라 나가라 안 할 테니 목사님이 알아서 갔다 오실 수 있을 때 갔다 오시고 안 가셔야 될 땐 가시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앞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거 저도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경험 기도를 깊이 하면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자 저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카운슬러로 삼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파트너이다 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국이 돈이 많아야 가고 지식이 많아야 가고 명예가 있어야 간다면 이 한나는 못 들어갔을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보배, 보물이기 때문에 땅속에 감추인 진주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캐내는 사람이 천국을 점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여쭤보고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Let them live라고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로 살게 했다라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 제목입니다.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